친구들 안녕! 안녕 김유아 변호사님이에요. 안녕 이기용 변호사님이에요. 안녕 박유주 변호사님이에요.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가까운 교회 모든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안녕 잘 지냈나요?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이게 뭘까요 여러분? Paper P-A-P-E-R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종입니다 종이. 저희가 오늘 종이 이종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종이 이종 게임. 자, 첫 번째 게임. 까단. 까단. 첫 번째 게임. 까단. 자, 네. 종이를 가지고 종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 종이 비행기 접어서 멀리 날리기.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 이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 비행기 말고요. 아.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런 화음이 들어간 노래. 노래를 따라서 네? 우리가 비행기를 접어서 오케이. 높게 높게 날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날아라.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 있는 거 맞죠? 혹시 비행기 접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네. 유튜브에서 종이 비행기 접는 법 검색하면은 진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법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네. 원하는 걸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족끼리 한번 이거 가지고 대결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비행기를 다 접었습니다. 그럼 저부터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바람을 타고 출발. 오, 지금 저희가 비행기 날리기를 해봤는데요. 아 우리 두 분께서 여전히 놀고 계신데 제가 마침 비행기를 날리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아까 비행기 노래 불렀죠?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높은 것을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야레. 그렇죠.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계셨다 라고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 엄청 엄청 크고 엄청 엄청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어예요. 비행기를 날리고 보니까 이 야레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야레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한 채로 두 번째 게임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오늘의 종이 2종 게임 중에 두 번째 게임입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따단! 다시 두 번째 게임! 따단! 두 번째 게임은 뭐냐면 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종이를 머리 위에 얹습니다. 얹고 그리고 조심히 가서 통 안에 종이를 집어넣는 게임이에요. 한 명씩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준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어? 괜찮아. 그 기술 괜찮아. 머리에 얹고 통에 집어넣기 게임 네, 그 게임 해봤는데요.
아, 이 게임을 하고 나니까 제가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뭐예요. 그 단어는 따라해볼까요? 샤하. 샤하라는 단어, 샤하. 이 샤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 아까 그 야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사야가 말한 거죠. 재앙이 닥쳤구나.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야레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종이를 집어넣을 때 고개를 팍 숙여서 이렇게 조아리듯이 했어야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낮아지고 작아지는 걸 의미해요. 크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그때 깨달았던 것처럼 샤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2종 세트 게임을 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첫 번째 단어 따라해볼까요? 야레. 야레. 한번 더. 야레. 야레. 크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종이 이렇게 떨어뜨리기 게임을 하면서 배웠던 단어 따라해봅시다. 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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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아우 나 너무 작은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예배라는 단어 안에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야레, 크신 하나님을 보고 와 진짜 완전 커 라고 느끼는 것.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예요 라고 느끼는 샤하의 마음가짐. 이 두 가지 마음가짐 플러스 한 가지 더, 아바드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크신 하나님이 가장 조그만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이거를 아바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라고 했을 때는 크신 하나님이 완전 조그만 나를 만나주신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했어요. 우리도 오늘 게임하면서 앞서 배웠던 단어들, 그리고 방금 전사님이 얘기한 아바드라는 단어까지 야레, 샤, 아바드 세 가지 단어를 배웠는데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도 오지 못하고 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 가서 찬양도 못하고, 아, 설교도 제대로 못 듣고, 막, 아, 전사님들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노는 거나 보고 앉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꼭 뭐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거나, 뭐 소그룹을 하고, 막 이런 정해진 시간대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도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게임도 하고 놀면서 가족들이랑 재밌게 지내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가서도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한 나를 보호하고 만나주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집에서도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나를 가정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볼까요? 안녕! 야레, 샤하, 아바드. 야레, 샤하, 아바드. 나 샤하. 난 아파트 사람. 아파트.